여러분 떡볶이집이 맞나요? 네, 슈퍼집.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이빙의 성예진이 김수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멋대로야.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면요, 바로 강남구청역에 있는 슈퍼집이라는 게 있어요. 떡볶이집이 맞나요? 네, 슈퍼집.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결과 엄청나요. 엄청나요? 어떤 게 엄청나요? 매출이 정말 슈퍼 대박입니다. 떡볶이집에서 술을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맥주와 이렇게 같이. 벌써 유니크함 생겼죠. 네. 그리고 월 매출이 7천만 원이라는 블로그를 봤어요, 제가. 여기가 지금 강남구청역에서 나와서 2번 출구에서 쭉 직진하다 보면 비디오를 띄워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길 설명을 안 한다고요. 그렇지. 항상 실패했기 때문에. 어? 저기 왠지 슈라고 적혀있는 거 같지 않아? 저기네. 맞지? 떡볶이집까지 안 생겼다. 그러니까 약간 술집처럼 생겼어, 진짜로. 약간 펍? 그러니까 펍 느낌 난다. 네, 저희가 슈퍼집을 촬영을 왔는데 슈퍼집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네요.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예쁘다. 음료수 종류, 주류 종류입니다. 메뉴판이 아주 이쁘게 돼 있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맥주랑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마늘 떡볶이랑 깻잎 떡볶이가 유명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는 트리플 치즈 떡볶이인데, 저는 근데 여러 가지 종류를 먹는 걸 좋아해서 트리플 치즈 떡볶이가 19,000원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마늘이랑 깻잎 떡볶이 스몰을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거든요. 스몰도 있어요, 8,000원. 그래요, 그게 낫죠. 네. 사리도 있네. 근데 또 사리가 빠지면 안 되죠. 시원섭섭사리 하지. 시원섭섭사리. 여기 라면 사리 무조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자, 하나씩. 라면 사리 두 개. 오케이. 라면 사리 두 개. 모든 튀김 스몰로 딱 하나씩. 저희 주문할게요. 자, 저희 깻잎 떡볶이 소짜랑. 네. 마늘 떡볶이 소짜랑. 두 개 받으세요. 네. 제가 탑선이 생겼잖아요. 지금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있네. 3kg가 빠졌어, 씨. 3kg 어떻게 빼셨나요? 진짜 여러분, 이건 저희 제 운동 제로. 운동 제로? 운동 제로. 꿀팁이네요. 딱 한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뭔가요? 6시 이후로만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거의 있는데 한 끼만 먹었어요. 정말로. 와우. 마늘 떡볶이. 소짠데 양이 많네요. 위에가 바로 깻잎. 몰랐네요. 깻잎 떡볶이. 이 안에 라면이 숨어져 있겠죠? 그런 거 보여주세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떡볶이는 맞는데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 진짜. 튀김도 진짜 싫어? 와, 완전 싫어? 좋아요. 좀 약간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단점? 되게 있긴 하나. 어? 맛있는데? 이게 즉석 떡볶이인데 즉석 떡볶이 느낌이 안 난다. 즉석 떡볶이 특징이 원래 뭐였죠? 즉석 떡볶이는 약간 깊이가 없죠. 양념이 되게 잘 배어져서 나온 떡이. 그런 거. 많이 맛있는데? 많이 맛있나요? 그냥 맛있는 것 같고? 진짜 여자들이 맥주 한 잔 딱 하면서 먹기 좋은 딱 간식인데. 맛이 세련됐냐? 그거야. 그치? 맛이 세련됐어. 튀김을 한번 먹어. 튀김도 엄청 바삭하네. 일단 양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소짠데. 와, 근데 아깝지가 않네요. 와, 고품격 떡볶이네. 그니까.
되게 신선한 느낌? 그치? 신선해요 진짜 떡볶이가 신선한 느낌 약간 지금 해외 같아 그러니까 그치 그치 약간 보라카이 이런 데서 먹는 느낌? 여성분들은 하나만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맥주밖에 없죠? 네 소주 먹고 싶어요? 아 소주도 있네 난 소주에 이거 맥주에 이거 아 맥주에 마늘 떡볶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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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깻잎에는 약간 소주가 잘 어울려 그죠? 약간 해장국 먹는 느낌이 살짝 나긴 해요 튀김이 그리고 굉장히 바삭해 아 무슨 튀김이 너무 맛있어 행복해? 와 배부른데? 큰일났네 큰일났다 확실히 위가 뚫었나봐 진짜로 사람이 이렇게 체질이 바뀌면 한 달 만에 이럴 리가 없는데 아, 아 못 먹겠다 진짜로 와. 아 진짜 못 먹겠어 싸가자 식탐이 이렇게 무서운 거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맛있는데 남긴 사태 둘이서 4인분 먹을 실패 마이크 테스트 1, 2, 3 여러분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저희 장비를 사용해서 맛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기별은 세 개, 맥기별은 두 개.
생각도 너.